이 성경이 없어도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물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한 대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조그만한 강아지 집도 지은 사람이 있고 악사리 하나도 만든 사람이잖아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다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안 계시냐?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잘 보시면은 식물도 세포로 되어 있죠?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죠? 눈 밑에 코가 있고 코 밑에 입이 있고 귀 두 개 달려 있고 기본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만드신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 대우주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만물을 볼 때마다 창조주가 계신데 그걸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보면 왜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시대에 핑계를 잘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할 때로부터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만드신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은 만들어진 거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손만 봐도 하나님 계신 거 알 수 있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우물여 보세요. 딱 맞죠? 요 뒤에 보시면요, 여기 주름살이잖아요. 주름살, 손에 주름. 요거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딱 주름이 딱 지게 돼 있죠. 그리고 손바닥하고 뒤를 보세요. 이게 피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요쪽 피부하고 이쪽 피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요,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봐봐요. 그렇죠?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손톱 보세요. 정말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잖아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릅니다. 이게 왜 안 만들어진 거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없이 못할 뻔했습니까? 엄지손가락을 안 만들어주셨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뭘 하겠어요? 짚기도 어렵고 뭐 진짜 어려워요. 여기 저절로냐고 말입니다.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 새끼손가락 언제 필요합니까? 딱 맞잖아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거 참 그 이렇게 돼.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이거 딱 맞게 돼. 보면 이게 만들어진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를 못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자, 이 로봇 강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만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진짜 강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은 자명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장난감 곰돌이, 이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진짜 곰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곰팔자가 상팔자입니다. 로봇 강아지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진짜 개 만드신 분이 안 계실까요? 로봇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 손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손목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태양 주위를 지구가 시속 10만 8,700km 속도로 10만 8,700km 속도로 우주를 공전하고 있는데 총알 한 30배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고장 안 나잖아요. 손목시계, 자동차, 비행기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정자 난자 결합해 사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저질러오냐 그 말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는 씹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 빠지면 참 불편합니다. 이가 정확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침을 넘기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뱉어봐요. 여기 목 뒤에 목청이 금방 바짝 마릅니다. 침 한번 뱉어보시면 아 이게 만들어졌구나. 침이 왜 필요한지 느끼게 된다니까요. 혀도 그렇고 이거 보면요. 소화되도록 이거 설계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 손에 혈관만 보고는 겁니다. 우리 손에 혈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뼈를 다 제거시키고 살들 제거시키고 혈관만 보고는 겁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16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네 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16만 킬로미터. 어떻게 지구 네 바퀴 도는 거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혈관을 이 조그마한 몸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 이 심장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쉬는데요. 이 혈관을 보시면 여기 심장 보면은 이것이 계획적으로 피를 순환시키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1분에 이제 70회를 뛰는 경우에 하루에 10만 800회를 뛰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유팩 8,000개분 정도가 됩니다. 우유팩 하나가 이제 팩 8,000개분이니까 이걸 탱크롤로 바꾸면은 8톤짜리 탱크롤이 하나에 해당되는데 이 정도의 피를 일생 동안 매일 우리 몸속에 매일 8톤짜리 탱크롤이 하나에 해당되는 피가 우리 몸속에 매번 나오는 거예요. 심장에서. 그래서 지구 네 바퀴 도는 거리를 매번 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저절로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자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자, 무엇 하나 저절로가 아닙니다. 여기 한번 폭탄 문제 볼래 한번 잠깐 봅시다. 어둠이 내려앉은 숲.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녀석이 있다. 바로 폭탄 먼지벌레. 그런데 폭탄 먼지벌레는 왜 폭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2cm가 채 못 되는 몸통 안에 화학물질 창고와 독가스를 만드는 방이 따로 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꽁무니의 근육은 조준도 가능하다. 자연이 만들어낸 정교한 대포, 그래서 폭탄 먼지벌레라고 부른다. 덩치는 몇백 배나 커다란 녀석이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온몸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처절한 몸짓. 그 원인이 작은 벌레라니 더 기가 막힐 뿐이다. 끔찍한 고통에 오줌마저 지린다. 먼지벌레의 배에는 두 개의 저장고가 있다. 한쪽엔 과산화 수소를, 또 다른 쪽엔 하이드로퀴논을 각각 저장한다. 위기가 닥치면 두 개의 물질이 연소방에 모이고 여기에 효소를 더해 뜨겁고 폭발력 있는 독가스를 만들어낸다. 100도에 가까운 열과 냄새, 그리고 폭발음이 동시에 생기는 독가스는 연달아 여러 번 발사할 수도 있다. 한 번 독가스를 경험한 두꺼비는 이제 어떻게 할까?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두꺼비는 폭탄 먼지벌레의 움직임에 반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빨리 지나쳐가기를 바랄 뿐이다. 자, 이것이 저절로입니까? 만들어진 겁니까? 이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개미 한 마리 못 만듭니다. 모기 하나 못 만들어요. 왜냐면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성이라고 영어로 God Head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머리로 만드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핑계를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우주를 잘 보면은 정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그마한 새들은 알을 부화시킬 때 보통 14일 걸립니다. 달은 21일, 우리는 정확히 28일, 그 외에는 35일, 타조는 42일, 타조 농장 가서 물어봐요. 정확히 42일 만에 부화시킵니다. 다 7배수잖아요. 여자들이 경수할 때 28일 죽입니다. 어머니들이 아기 배우고 아기 낳을 때까지 47, 28, 28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질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게 저절로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욥기 12장. 욥기 12장. 12장 7절. 12장 7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고 땅에게도 물어보고 바다 고기에게도 물어보면은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라 그랬죠? 아무거나 골라잡아 하나라도 그 말입니다. 아무 것이든 골라잡아 하나라도 조사해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것을 왜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로 만드셨다는 것을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 복잡할 햄릿 책 아시잖아요. 햄릿 책 한 권이 복잡할까요? 세포 하나가 더 복잡할까요? 어느 게 더 복잡해요? 세포가 더 복잡하지요.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책이 있을 때 이 대우주 속에 원숭이들을 가득히 세워놓고 난 다음에 타이핑을 하나씩 다 주면서 타이퍼치기 해서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 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게 세포인데 저절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잠깐 볼까요? 여기 이제 햄릿,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 책이 있는데 이 책보다 세포가 더 복잡합니다. 제가 비디오 한번 여기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시죠. 자막이 있으니까요. Typing relentlessly throughout the oldest estimated age of the cosmos would have no realistic chance of producing Shakespeare's play Hamlet, let alone a transcript of the genetic information required to build even the simplest living cell.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가득하게 채우는 원숭이 갖다 놓고 원숭이로 타이핑 치게 해도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도 이 책 하나가 안 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게 세포니까 저절로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만든 것이 확실한 겁니다.